이겨맨 로블록스. 오늘은 나의 첫 번째 동물병원 오픈 날. 오늘 동물병원에 어떤 손님이 오실까? 손님인가? 귀찮아. 환자분? 귀찮아. 아니 누워서 오네. 저 사람. 아이 접수요. 안녕하세요. 여기 행복한 동물병원입니다. 네. 네. 접수요. 담요요. 동물만 받고 있는데 담요라는 사람이 혹시 강아지인가요? 네? 동물만 받아요? 저 사람인데. 여기 동물. 진찰 좀 해주세요. 여기 동물병원인데요. 아 괜찮아요. 진찰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 종이 어떻게 되세요? 비글이세요? 아니면은 뭔가요? 삽살개인가? 프린세스. 프린세스 종.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명이 공주병인 것 같군요. 따라오세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타세요 타세요. 삐뽀삐뽀삐뽀삐뽀. 맞지. 마차를 타는 기분이야. 심각한 공주병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세요. 아 공주 일어나기 싫은데. 자 여기서 런닝머신 일단 잠깐 뛰고 계세요. 아니 역기도 들여도 되고. 진짜. 네 누워서 역기요? 역기 못 들어요. 왕자님! 왕자님이 없어서 저 너무 심각한... 힘들어요. 오우씨. 기절. 이 괴물 같은. 누워. 나를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고 환자예요. 당신 환자. 환자. 여기 누우세요. 네. 환자 아주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 네. 이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자는 숲 공주는 그 뽀뽀를 해야지 일어나잖아요. 네. 저는 특별히 주사 한 방 놔드릴게요. 자, 이 주사가 뭐냐면요. 안락사 주사인데요. 한 방 맞으면은 절대 못 일어나. 평생 잠드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잠자는 숲속 공주 이제 합시다. 자, 찔러 넣을게요. 자, 안락사 완료되었습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아우, 진짜 이상한 손님 와가지고 다른 손님 받아야겠네. 구독.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동물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요. 먹어도 맨날 배가 고파. 배가 고프세요? 아이고, 고민이시겠어요? 그 뭐예요, 종이? 비글인가요? 네? 저는 귀요미요. 귀요미. 생긴 거는 못생겼고 못생김. 특이상한 못생김. 여기 성형 수술은 안 하는데. 아니 저는 배가 고파서 왔다니까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제 배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이고 이럴 수가. 그거 아주 큰 병이에요. 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게 네? 의료 기술로 요즘엔 안 되는 건데 배 안에 거지가 사는 거예요. 거지가. 일단은 환자 보고 수술해야 되니까 그 수술복을 입고 오세요. 네. 빨리 입고 오세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빨리 타세요. 아이고 이거 수술해야겠구만 이거. 밥 줘요. 지금도 배고파요. 배고파. 네, 배를. 밥 줘. 아이고. 환자 타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술실로 갈 건데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할 거냐면요. 그 배를 오픈해서 네? 거지 씨분을 꺼내야 돼요. 네? 네, 거지 씨분. 그분이랑 좀 대화 좀 해봐야겠거든요? 응? 아이고 일단은 아이고 이럴 수가. 아이고 이거 마취약이 다 떨어졌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지금 밥 줘야 돼. 안 그러면 좀 배고파서. 아유, 마취제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마취제를 준비할게요. 네. 바로 주먹이라는 건데. 우슈. 자, 이제 이렇게 기절을 시키고. 아, 삐삐삐 울리네요. 지금 위기거든요. 자, 수술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배 안에 있는 거지분을 꺼내야 되거든요. 배 안에 나오는 이 요괴 드디어 만났군. 네가 빨리 악마야. 배 안에 나오지 못해? 네가 맨날 밥 먹으니까 주인이 괴로워하잖아. 나와 나와. 아이 멍글이. 네가 맨날 배고파니까 안 되잖아. 빨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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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배고프다. 자, 배 안에 있는 악마를 꺼내 주었고요. 배고파 배고파. 네, 환자 이제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을 거예요. 자, 조금만. 자, 다른 환자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잉여맨!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까? 아이고. 뚝뚝. 아이고, 펭귄 친구가 혼자 오신 건가? 펭귄아, 안녕. 너 어디가 아프니? 너 어디가 아파? 아이고, 그랬어? 거기가 아팠구나. 그래. 그래. 자, 따라와. 자, 오늘 의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치료해줄게. 아이고. 넌 눕지 못하는구나. 걸어가자. 아이고, 그니까 그 이빨이 썩었다고? 똑똑. 그렇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구나. 똑똑. 그래. 이빨이 아플 때는 자, 여기 누워봐. 똑똑. 선생님이 아주 잘해줄게. 똑똑. 자, 보자. 펭귄 친구는 이빨이 썩었으니까 아직 대수술을 해야겠다. 이빨이 썩었으니까 대퇴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또? 너무 심했나 그건? 알았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 잠깐 비켜볼래? 또? 선생님이 너보다 아파 지금. 나 좀 치료해주겠니? 아이 귀여워라. 아이고, 치료 이제 자 이제 치료가 다 됐어. 펭귄아, 너가 오늘 온 이유는 너가 그 아까 아빠를 잊어먹었다며 아빠를 찾아준 거야 내가. 자, 이제 다시 이제 남극으로 가렴. 잘 가. 자, 이렇게 펭귄 가족도 찾아주었고요. 마음이 아픈 친구도 고쳐줬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병원 시간이 문 닫을 시간인데 마지막 손님이 남았을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저 동물은 반다. 다른 객실인가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이번에는 제가 정신과 치료도 하는데요. 아주 우울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정신과 치료도 하고 있어요. 우울한 친구들도 여기 207호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친구들이 이제 207호로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우울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정신과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오셨군요. 아이고. 저는 근육이 늘지 않아요. 아이고, 근육이 이미 많은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이 정신과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앉아보세요. 자, 그렇게 근육이 늘지 않고 운동이 되지 않았을 땐 즐겁게 춤을 춰보세요. 이렇게. 당신 의사 맞아?
이상 뭐 했냐고? 아니면 춤 춰보세요. 한번 춰보세요. 춰볼까? 자, 춤을 추시고 자 좋죠. 자 그다음에 앉아 해보세요. 앉아도 춰보시고 누워. 쉬. 어때 좀 즐거우세요, 손님? 아유 환자분. 안 즐겁다. 아니 왜 이렇게 우울해? 우울해. 말라서 우울해. 우울해. 아이고. 말라서 우울해.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호 불면 날아가겠어. 후! 아, 저 환자분은 좀 살 좀 찌워야 되고. 안 되겠다. 저 환자분 긴급이야, 긴급. 자, 제가 다른 의사분 전문가 있으시거든요. 그분 불러올게요, 제가. 네. 그분이 그 당신의 그 뼈를 네. 완벽하게 고쳐. 아, 저 잉 선생. 아이고 김 선생. 응급 환자구만. 가지 수술하러. 응급 환자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지금 완전 급해. 빨리 뛰어. 아이고 어디서 이거 긴급 환자를 봐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빨리 뛰자. 빨리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다고. 그래.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이분이 지금 말랐으니까 운동 좀 시키자. 러닝머신을 뛰세요. 살 좀 더 빼야 될 것 같아. 빨리 뛰어. 빨리 뛰라고. 빨리 뛰어. 이제 수술 들어가자고. 수술. 긴급 환자 누워. 위험하구만. 치료 중이야. 치료 중인 거 맞아? 뼈가 굉장히 딱딱하구만. 좀 있으면 나을 겁니다. 역시 명의사. 아이고 자네도 아프구만. 자네 돌팔이지. 등편이구만. 안돼 안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잉여맨의 동물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시면은 저희 동물병원 놀러오세요. 돌팔이에요.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준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